전남 으뜸콜은 전라남도 교통약자 콜 서비스의 새 이름입니다. 지난 8월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총 2,600여 건이 넘는 응모작을 받아 선정한 이름인데요. 전남 으뜸콜 선포식 현장에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콜 서비스의 새 이름인 전남 으뜸콜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우수 종사자와 전남 으뜸콜 새 이름 공모 수상자에게 도지사 표창 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한 해 성과 보고, 주요 유공자 표창, 새 이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지사 표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유공을 인정받은 여수 김성식, 순천 이규배 등 운전원 6명이 수상했습니다. 이외 도와 시군 이동지원센터 종사자와 우수 사례 공모 시상자 등 34명이 사회서비스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남 으뜸콜은 지난 8월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총 2,646건의 응모작 중 선정위원회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생명의 땅 으뜸 전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전남 광역 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해결하고 OK 전남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약자에게 친근함과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전남 으뜸콜이 새 이름으로 단장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민에게 달려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농업의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농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윤병태 나주시장 및 농축임업인 단체 회원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한 해 동안 전남의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의 헌신을 담은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전남도 농업인 대상 수여, 유공자 표창, 주제 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공연에서는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전남 농업의 밝은 미래를 빛낸다는 메시지를 펼쳐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 모든 참석자가 함께한 퍼포먼스 OK Now 전남, 농업으로 하나 되는 미래 전남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전남도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장성 국립아열대 작물실증센터, 해남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나주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 첨단 농업 인프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단 농업에도 꾸준한 정성을 들여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열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고흥군에서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찬란한 전설 천경자 특별전이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교수가 예술 총감독을 맡아 천경자 화백의 채색화, 드로잉, 영상, 사진, 친필 편지 등 다양한 작품과 자료를 통해 천화백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총 3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주제 전시는 고흥분청 문화박물관, 특별 전시는 고흥아트센터, 연계 전시는 남포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고흥분청 문화박물관에서는 탱고가 흐르는 황혼, 만선, 화혼을 비롯한 채색화 29점, 드로잉 23점, 화선지에 먹 6점, 아카이브 102점 등 총 160점이 전시됩니다. 또 대표작뿐 아니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과 유품을 최초로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고흥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 천경자를 기리고 그리다에서는 천하백의 초상과 작품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청년 작가 82인의 공모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주제와는 또 다른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포미술관에서는 색채의 향연이라는 연계 전시가 진행되며 천하백의 제자와 국내 채색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흥의 바다와 자연, 강렬하고 독창적인 색채와 솔직한 감성을 물결처럼 일으키고 떠난 천하백의 탄생 100주년 특별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려 있으니 연말 나들이로 고흥에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풍파가 참 많았었는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코로나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의 활동을 못하고 이제 침체 기간을 지내다가 문경희 작가는 이번 전시 신의 선물을 통해 고통과 치유라는 인간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녀가 마주한 극심한 통증과 마비는 단순한 개인적 고통을 넘어 예술적 성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칠하다 보면 제 안에 화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막 어둡고 칙칙하고 막 그러한 굉장히 막 칙칙한 색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특히 친구가 왜 이렇게 어둡냐, 밝은 색 좀 해라. 근데 그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계속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작품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색깔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시 제목인 신의 선물은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발견한 내면의 감사와 삶에 대한 경애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연과 일상의 미묘한 순간들 속에서 치유의 영감을 받아 이를 예술적 언어로 풀어냅니다. 이번 작품들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이 아닌 그녀가 겪은 고통과 회복의 과정이 담긴 깊은 예술적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저쪽에 이제 보시면 람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 작품은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최근에 올 여름에 마무리된 작품인데 저 그림 속에는 파도 아래에 보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거친 파도가 있어요. 그걸 깔았었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지켜온 그림을 보면서 아침마다 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4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고 축복스러운 시간들, 감사한 시간들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신의 선물이지. 자연을 통해 평온함을 되찾은 그녀는 매일 새벽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작업에 몰두하며 색과 형태로 감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문경희 작가의 붓질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삶에 대한 경애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넘어선 그녀의 작업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깊이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힘든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신의 선물이란 무엇일까? 고통을 주고 치유를 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문경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고통 속에서 치유와 재탄생의 여정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희망과 감사의 순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